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혁신과 분구팀장 한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잠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유용수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 설명에 대해서 전유도 행정체제 혁신 과장님의 설명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주요 인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종인 전 시의원님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규창 서구 주민자치협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유용수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구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서구 분구 행정체계 개편안을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을 대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조금 뭐 이렇게 일정이 다급하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4월 달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견 수렴과 구의의 동의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밟고 5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야 그 12월 달에 법률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26년 7월 1일자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1995년 남구에서 연수구로 분구가 됐고 부평구에서 계양구로 분구한 후에 현재 2군 8구 체제를 27년간 유지했으나 그 사이 인구는 23년 2월 기준 297만 명으로 62만 명이 증가했으며 민원 건수 또한 21년 기준 110만 건으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생활권 분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등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시에서도 더욱더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전유도 행정체제 혁신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혁신 과장 전유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체제 개편안 설명회 참석해 주신 서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의 미래를 그린다라는 주제로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을 앞에 좀 꺼주시겠어요? 조금 불을 꺼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체제 연역과 현황, 추진 배경 및 행정체제 개편안,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연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 서곤면과 모월곤면에 속했으며 1914년 부천군 서곤면으로 편입된 후 1940년 인천부로 편입, 서곳 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68년도에는 기존의 서곳과 부평 출장소 관할 지역을 통합하여 북구를 설치하였고 1988년에 북구에서 분구하여 서구를 신설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로 편입하여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의 서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최대 인구 규모이자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 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크고 2030년에는 인구 7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면적은 인천 내륙 지역 내 최대 면적이자 전국 자치구 중에 아홉 번째로 큰 규모이고 지리적으로는 공항철도와 아라뱃길 등을 경계로 생활권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검단 지역은 5급 소장이 관리하는 검단 출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주민 일상에 밀접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서구 본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 및 원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심 확장 및 인구 증가 가속화로 지역별 현안이 산재되어 각 특성에 맞는 지원 관리 및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북부권은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개발 사업으로 향후 1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주요 생활 SOC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구청 등 주요 시설의 접근성이 저하되어 이에 따른 민원 방문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북권 신도시는 유아, 청소년층이 비교적 많이 유입되어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남북권 원도심은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노후되었고 녹지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목적은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미래 행정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등을 경계로 생활권이 다른 검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인천시는 서구와 함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검단 신도시 개발 등 지역의 미래성장 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나 원도심 도시재생 등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자치분권 강화 실현에 맞추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군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민선시대 이후에는 시군이 분리된 사례는 2003년도 증평군과 계룡시가 설치된 이후에 없었으며 그 후에는 창원시와 청주시의 통합 사례만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기조로 인천시의 개편안은 전국 최초의 자치구 분구 및 통합 조정 사례이자 주민 편의 제고와 지역 특성을 살린 지자체 주도의 개편이기에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체제 개편안의 분야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안은 95년 이후 확립된 2군 8구 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서구 지역은 분구하여 서구와 검단구, 중동구는 재물포구와 영정구로 통합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아라뱃길 중수를 기준으로 기존 서구 원천동 등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나누는 안을 원칙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 터미널 물류 단지에 대해서는 서구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칭 선정은 지역의 역사성, 문화, 전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현행 명칭을 유지할 예정이며 검단구의 경우 과거부터 김포군 노장면, 마산면, 검단면으로 운영되다 1914년 김포군 검단면으로 통합, 95년 인천 서구로 편입되면서 검단동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검단구 명칭을 가칭 검단구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외에 다수가 공감하는 명칭안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안 여론조사 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는 기존 서구청 청사를, 검단구는 검단 출장소와 추가 부족부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건물이라는 게 결정해갖고 바로 짓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법률이 확정된 후에 부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각 구마다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액 수입 등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으나 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같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서구의 전체적인 자체 수입은 3,26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서구와 검단구를 대략적으로 분류해보면은 이러한 금액이 나오고 세출 규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7,185억, 5,186억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검단구나 서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원도심 개발이나 인구 유입 등으로 그 세수입은 상승될 예정이고요.
또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재정 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그 재정력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시의 재정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영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권이 일치되어 검단 출장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를 생활권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현재 우리 검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권 발급이나 대규모 건축물 허가, 일자리나 복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단 출장소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10여 킬로 떨어진 우리 서구청까지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검단 구청이 생긴다 하면은 한 2에서 한 4, 5킬로 정도 반경으로 이렇게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도에 검단 주민께서 서구청을 방문해서 민원 처리한 민원 건수가 약 3만 3천 건 정도가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의 인구 및 면적은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다 보니 행정력이 좀 분산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신설이 되면 해당 지역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로 관리하던 행정력이 두 배로 증가가 돼서 증가되는 효과입니다. 22년도 서구청 직원들이 검단 지역을 출장 간 건수가 1만 5천여 건입니다. 교통 시간만 해도 왕복 2만여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줄여서 우리 구민분들께 다른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주민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나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원도심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 등을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검단 지역은 지금도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소나 노인문화센터 등 복지시설이나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이러한 행정수요를 적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도 발생되는데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되면 서구지역 학군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앞서 행정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의회 사전보고 등 개편안 홍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4월경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각 구의회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5월 중에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고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내 법률 상정 및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하셨던 일정보다 굉장히 앞당겨졌는데 그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가칭, 인천광역시 검단구 등 3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내년 상반기에 총선 일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밖에는 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놓치면은 24년 하반기 이후에는 논의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달에 국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개원이 되더라도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이런 여야 간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그 법률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5년도에는 26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또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그 법률 제정에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 제정 방법에는 정부가 발의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천시는 행정적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래야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원활한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산해보니 5월 중에는 행정안전부로 건의해야 하고 5월 초까지는 여론조사나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도 분도와 부산 원도심 통합 등 타 지자체권을 직접 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그 의회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입니다. 현재 경기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논의가 됐고 수차례 의원 입법으로도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었으나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논란이 지속되어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검단 지역에서의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 실무진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의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은 이번 개편안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해서 보완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편안 확정 전과 전 후에 그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간단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 후 주민 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법률 제정 후에는 시와 해당 구에 자치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사 건립이나 조직 구성, 법정동 및 행정동 조정, 예산 편성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개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지역 발전, 인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우리 서구 구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우리 시 의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명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다하동 주민자치 회장이면서 소비회장을 맡고 있는 한규찬입니다. 우선 그 저희 검단 지역 인천시에서 오늘 검단구 동구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해주신 거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검단 주민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립니까? 예, 예.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올해 이렇게 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법률이 통과 여부의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그 물론 이제 법률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저희 검단 분구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개발과 환경이 양립되어 있는 굉장히 환경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그런 검단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교통 대중교통 체계 확립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여러 가지가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편의에 맞는 그런 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또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검단 주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검단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필요로 하고 검단 주민이 함께 이 공론화를 만들려면 이번 토요일 날 또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 가능성,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선은 지역의 공감대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도 실시를 하고 구의회, 시의회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청취를 하는데 저희가 4월 중에 여론조사가 실시될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압도적으로 응원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저희가 뭐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론이 이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만 이게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도 저희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 행정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공감은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주민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같이 와주시는데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압박을 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지역구 그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지만 두 분 의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는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압력 행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북부권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수정 보완해갖고 더 우리 편의 우리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더 보강하라는 지시도 있으셔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지금 더 추가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이 생긴다 하면은 뭐 바로 이게 뭐 뚝딱뚝딱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이쪽에 있으면 더 이 지역에 신경을 쓰고 더 하진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나 지금 서구청에서도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생활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단 주민의 날 이렇게 이번 주 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이때도 저희가 홍보물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저희가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시간은 제가 이게 또 그쪽 행사하는 기관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목적이 또 이렇게 좀 틀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전달해드리는 방법 등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주민인데요. 검단 신도시 주민이고요. 저 하나 여쭤볼 게 저희 분구되는 거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검단 구로 되면 기업 유치 같은 거를 조금 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요청을 드리고
또 이게 청라나 송도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세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저희가 분구가 된다고 하면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검단구의 그 성공적인 분구를 위해서 지원이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세수입 자체가 현재보다 그 앞으로 검단 지역만 봤을 때는 250%가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발 계획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차치를 하더라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설립이 되면은 당연히 주민 편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업 유치라는 것은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되면은 기업 유치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개발하고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못지않게 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라는 걸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 여건 변화 예. 설명하신 것 중에서 현재 이게 현재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요거는 22년도 예산을 갖고 현재 그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것이고요. 재산세 이 세 자체 수입이라는 거는 지방세하고 세수입 그 세수입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자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하고 세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서 현재 22년도에 그 서구 전체적인 그 세입이 이렇게 3,260억 정도가 되고 현재 기준에서 서구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역과 현재 우리 검단 지역에 있는 그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른 부분들인 거고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검단 쪽에 한 250% 정도가 이제 향후에 그 지속적으로 인구 지금 그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늘어난다는 생각인 거고. 예. 재산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많이 오고 그 새로 입주하고 이러면서 취득세가 거치는 걸로 계산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다 입주가 가능하고 이렇게 나면 그 부분들의 그렇죠. 앞으로 그 재정을 어느 쪽으로 튼튼하게 할 건지 그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까 그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만 줘갖고 그 지방세만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유치하고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갖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분구되고 이후에 좋아질 거니까 참고 좀 기다려라 이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가 아니라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부족한 문화 시체 그게 이제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지금 그 부분은 예. 충분히 어필이 되시면 주민들은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네. 설명이나 좀 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저는 오르왕길동 새마을협회장 김종수입니다. 검단구가 분구가 됐을 때 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에 뭐 어느 지역을 가보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그 공공기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데 우리
검단 분과됐을 때는 검단 신도시에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온다 하지만서도 그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시에서도 검단 분과됐을 때는 적극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경계 분할 문제인데 경계 분할 문제는 그 정서진이 그래도 우리 이 오르왕길동이나 검단 전체에 대해서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서진은 꼭 우리 검단 분구에 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권 메리트가 종료됐을 때 전체적인 거기에 테마,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뭐 조성하거나 그럴 시에도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정서진이기 때문에 정서진은 분명히 검단 분구로 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검찰청이 잠시만요. 제가 잠깐 자료 보 현재 이제 검단 지역 주요 기관 시설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방서도 최근에 그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구가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경찰서도 무조건 자치구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인구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 거에 따라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면은 자치구가 설치되고 그러면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예예 예. 예, 예. 대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는 각 지역마다 다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되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지금 서구청 내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개편을 통해 갖고 추가되는 부분 예를 들어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주민 의견 수렴을 들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구청 어디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의견 수렴은 좋은데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계 분할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뭐 저희가 자르는 건 아니고 알아뵙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정서진이라는 위치 자체는 그게 변동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검단동 방협위 위원장 이순무고요. 어쨌든 좀 앞당겨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하신 분께서 그 행정구역 요 개편안에 대한 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내에 대한 그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여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의되는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왜냐면 기본적인 거는 알아뵙기를 중심으로 그 행정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맨 끝에 정서진 부분에서는 그 기존 서구 쪽으로 이렇게 물류단지가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지금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서구 쪽에서는 그렇게 흔쾌히 뭐 좋다고 여론이 형성되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지금 개편안에 보면은 지금 검단 쪽에 편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게 가능성은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행정부 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해서 위쪽은 검단구, 아래쪽은 서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이제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이게 이제 성장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이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류단지를 이 아라뱃길 기준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 하단 쪽에 있는 물류단지가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세제 혜택을 못하고 또 업체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국토부하고 여기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이제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기본적인 원칙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누는 게 맞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성장관리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가밀억제구역으로 돼서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관련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그 법률이 있고 그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거를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며칠 전에 와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도 국토부를 찾아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설명회 이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그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역 주민이 사는 건 아니고 다만 공장이 입지에 있는데 이게 성장관리구역에서 과밀억제구역으로 되게 되면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예외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성장관리구역은 지금 그 검단구 지역은 거의 다 성장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라 쪽은 실제적으로 이제 밑에 지역은 다 과밀억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했는데 다만 그게 이제 성장관리구역이 이쪽으로 그 서구 쪽에 편입되는 성장관리구역의 피해 때문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양해를 좀 해서 일단 검단구로 갈 건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영종도 실질적으로 영종하고 그 중구 동구하고 이렇게 중동구가 하나가 되고 영종과 분할이 될 때도 바닷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바닷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행정관리 체계 개편의 기준은 아라뱃길하고 바닷길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전동 양영섭입니다. 이 저기 그 의회 2대 때 장기 계획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기 계획에 우리 검단구가 2026년에 26만의 인구를 가지고 분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기 계획에 그 부지까지 나왔는데 그 부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그 능내공원 밑에 그 능내부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구니가 구청 부지로다가 그 당시에 그 설명이 있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저 검단 5개 지역이 전부 그 구획 정리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 구획 정리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획 정리를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저 구획 정리 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획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유익금은 전부 그 지역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그 구획 정리를 하면서 TV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가져가가지고 지금 우리 그 검단은 공공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 저 마전동 같은 그 지역은 성구 타락고질 자리가 없이 전부 그 TV지를 깨다 팔아갔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도 인천시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서구에서. 근데
그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공공용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전부지를 어디로 올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서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공부지 이제 구청 구청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이 제정된 후에 결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지 지금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지역 내에 갈등만 먼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유치가 되고 하는 거지. 우선적으로 선후 관계를 좀 먼저 우리가 개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주민분들께서 한번 일치된 의견을 갖고 하나의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공부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필요하다면은 그걸 일반 부지라도 사서 이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청사 부지 얘기는 아까 앞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주 의원님. 네, 김명주 의원님, 저는 뭐 지위가 아니고 이제 몇 가지 기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주민께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류단지가 오류동에 속해 있어서 성장관리구역 안에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이 빠지게 되면 그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선 안은 아라뱃길로 나누는 걸로 하시고 그 물류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 그 다음의 문제로 해서 원안을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그때 따로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 단지를 포함시켜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그냥 아라뱃길로만 끊어서 일안으로 하시고 이 안을 물류단지를 검단구로 편입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그 구역만 성장관리구역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그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선 서구 주민들 대부분이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분구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다만 저는 혹시라도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구에 있을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 검단 출장소의 문제인데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검단 구로 편입 개편될 검단 지역의 인구가 20만이 넘어섰고 아라동만 해도 5만 2천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되면 검암 로얄파크 푸르지오가 또 4,800세대 대략 1만 3천 명 정도 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그 검단 신도시의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도로 관리 문제 공원 녹지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4년 안에 우리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검단 출장소에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 수도 늘리고 좀 행정 수요를 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개편안이 나오는 바람에 그게 추진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서 혹시 나와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이 진행 상황을 같이 보고 서구청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행정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검단 출장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안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분부를 빨리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태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답은 우리 서구청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청은 구청대로 가는 거고 이 행정개편은 가더라도 아직 2, 3년에 대한 현실적으로 또 바로바로 즉석
민원 서비스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청에서도 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서구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자치 행정국장 유미순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출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던 중에 행정체제 개편 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던 내용들 중에 장기적으로 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이제 좀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좀 더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서구청 전체의 정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출장소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 행정체제 개편과 또 지금까지 앞으로 되던 안 되던 간에 그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가 또 설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 분만 더 받고 네. 받겠습니다. 네, 저 아라동에서 온 최남순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구청 부지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하시자 하셨는데 부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공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는 확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나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구청 신축 공사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될 걸로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빨리 미리 만약에 이 분구 개편안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좀 빨리 해주실 수 있는지 부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행정 분구 개편안이 주민들 편리와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인구 증가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한 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라동 옆쪽으로 원당동, 당하동 밑으로 좀 기형학적으로 계양구로 이렇게 부지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동이나 원당동 그리고 아라동에서 아라뱃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 개선 공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양구 쪽에서 이런 검당구 주민을 위해서 계양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분구를 추진할 때 그런 어떤 행정구역의 어떤 편입이나 조정도 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분구 추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캔들스퀘어가 지금 지어져 있는 물류비지 밑쪽하고 그리고 계양천 그 상류 지류 쪽이 아마 나중에 계양천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용도로 어떤 공사나 개선 요청이 굉장히 많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제 계양구 땅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전에 지금도 그 설명을 주셨지만 서구에서 분구가 될 거기 때문에 검당구로 분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서구에 속해 있지만 이 검단 쪽에서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 SOC 사업이나 여러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서구에서 지금 한 2, 3년 동안 손을 댈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시작을 아직 아예 안 하겠죠. 검단구로 갈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계양구 땅 그 지역에 대해서도 그 분구를 추진할 때 어떻게 편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나 그런 안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청사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네, 뭐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사 부지에 대한 것들은 이게 법이 이게 확정 개편 우리 청사 구청이 만들어집니다 해갖고 했을 때서부터 시작을 해도 논의를 저 늦지 않고 제가 처음에 아까 기존 청사를 쓴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아니 건물도 안 되는데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임시 새빨 상의를 하면서 하다가 새 집을 져서 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논의하는 거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산 부분들도 같이 마찬가지다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계양구 쪽 인근하고의 이제 그 부지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그 지자체 간에 부지나 이런 그 구역 개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이 지금 우리 서구 내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좀 더 나아가서 그게 정 그게 급하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건 계양구하고의 하나의 지자체하고가 더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된다면은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 이번 타 지자체가 옆에 인근 지자체까지 확산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점차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아, 한 분 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검단 원당동에 사는 이순현입니다. 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 서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분구를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러나 내실이 있는 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권 건단의 광역도로망 또 도시철도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아, 어떤 도시개발을 할 적에 광역도로망이라든지 도시철도가 저기 해결이 안 되면 그 도시개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분구를 했을 적에 주민편의시설의 첫째 조건이 광역도로망하고 도시철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또 뭐 환경문제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지를 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하여튼 뭐 건단구를 분구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철도나 광역도로망 이것도 신경을 써서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원당대로가 김포 가서 김포에서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병목 증상이 나가지고 차가 무적에 밀립니다. 그리고 아라동 그쪽에 신도시가 되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무적에 늘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게 분구하고도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도 그 우리 검단 지역 서구 검단 지역의 교통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부서에 그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죠? 네. 찬성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